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소식입니다. 한국전력이 2분기에 이어 3분기 전기요금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. 한국전력은 3월에서 5월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3분기 전기요금을 홈페이지에 오늘 공고했습니다. 지난해 말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면 유가 변화에 따라 전기요금이 변동되는 게 원칙입니다. 다만 한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생활 안정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주택용 4인 가구가 월 평균 350kWh를 쓰는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은 5만 4천 원이 예상됩니다.